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비가 아침부터 많이 옵니다. 출근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바라고요. 자,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젯밤 9시 정도 됐을 때였죠. 예, 기다리던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팀 코리아가 24조 플러스 알파의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지금 됐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이 1.2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두 기를 새로 짓는 건 이 프로젝트에 이제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요. 2029년 1기 착공을 시작해서 2036년에 상업 운전에 착수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이라는 거는 최종 계약을 한 단계는 아니지만 별 문제 없으면 뭐 최종 계약이 이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최종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체코가 원래 4기를 수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2기만 먼저 좀 우선 협상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기의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전체 체코 원전 규모 4기 합쳐서 총 수주 규모가 48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 우리가 선정된 가장 큰 배경 심플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측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3,571. 근데 프랑스 EDF 즉 프랑스 전력청에 제시한 그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7,931. 우리가 프랑스 쪽 제시한보다 45%밖에 가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체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에는 2기지만 그 2기 더해서 4기를 더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생각을 할 때 거의 반값도 안 되는 우리 원전에 대한 선택을 아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하나는 결국 나머지 2기에 대한 부분도 프랑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성비를 생각하면 4기 지을 거를 2개, 그러니까 4기를 지어야 될 비용을 한국 같은 경우는 2기만 가지고도 해준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수주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있을 뭐 루마니아, 영국, 스웨덴 등등등 한 10기 이상의 좀 추가 원전 그 수주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됩니다. 관련주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중소형주 얘기 좀 해보죠. 최근에 아무리 정다인 앵커가 아침에 새벽에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중소형주 러셀 2000주죠 대표적으로 주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마감됐 상황은 이제 마이너스 1.6%니까 오늘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러셀 2000주는 거의 일주일 사이에 11% 뭐 12%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동안 상반기에 못 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부담이 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뭐 이자 부담 이런 부분 압박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다 뭐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재선 시절에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세였다고 합니다. 그 대자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소형주가 좀 뭔가 한번 반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전망과에는 별로 그렇게 무게가 실리지는 않더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만 보더라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표에서도 좀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코스피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보더라도 대형주는 뭐 상당히 좋은 실적 2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형주도 뭐 아주 썩 나쁘지는 않은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의 실적이 아주 크게 뭐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좀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주들이 러셀 2000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탄력으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대형주들이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도 있지만 이 밸류업에 대한 편승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밸류업을 하려면 그만큼 어떤 이제 수치상으로 뭐 실적도 좋아야 되고 현금 흐름도 좋아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재무적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그게 조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에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주가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대표적인 이제 이번에 이제 그 AI 관련주로 크게 주가가 올랐었던 리노 같은 회사를 보면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가가 20만 원대 이렇게 갔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몇천 원부터 시작을 했던 주가였는데 주주환원 전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20년 동안 피우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아주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미 여러 차례 예고가 됐었던 거고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이네스가 이제 합병 어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자산 기준으로 106조 원짜리 아태 지역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역시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두산 밥캣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 합병 비율이요 1:1.19입니다. 1.2 정도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합병 비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둘 회사를 비슷하게 놓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두산 SK E&S의 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더 높였다 이렇게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겠습니다. 합병 법인은 11월 1일 날 공식 출범을 하고 합병 신주는 11월 20일 날 이제 신규 상장이 된다. 이제 기억하고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차 전지 계열사죠. SK온하고 원유 수입 제품 수출을 담당한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SK 앤컴 이 사실은 전혀 그 동종 계열사가 아닌데 이런 2종 계열사 간의 어제 합병도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또 건설 계열사죠. SK 에코 플랜트가 이사회를 열어서 반도체 가공 유통업체인 SN 코어, 그 다음에 산업용 가스회사인 SK 머티리얼즈 플러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동종 간의 결합, 이종 간의 결합, 그 다음에 편입, 뭐, 자회사로 편입,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SK 그룹의 재평 구도가 사실상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두산이 밥캣을, 에너빌리티에 있는 밥캣을 떼내서 자금이 필요한 이 로보틱스 옹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열사 내 자금이 좀 부진하지만 자금력이 좋지 않고 또 적자가 나지만 향후 성장성이 뚜렷한 SK온 같은 이런 2차전지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재편을 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제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는 것이냐, 안 보는 것이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SK 이번에 이 재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잠재울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은 HD 현대그룹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고공행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아주 핫한 섹터들 굳이 꼽아보자면 5개 정도 섹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 AI, 방산, 조선, 화장품, 음식료 이 정도 들겠죠. 그중에서 이 5가지 업종 중에서 무려 3가지 업종에 이 H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HD현대일렉트릭 주가가 296% 거의 뭐 4배에 가까이 올랐죠. H현대일렉트릭은 이제 AI 관련 중에 전력 기기주로서 뭐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HD현대 마린솔루션 조선주, HD현대 조선해양 조선주, 중공업도 조선주. 근데 HD현대 중공업은 또 방산주로서도 굉장히 올해 상반기에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또 이제 지주회사인 HD현대 있고 그다음에 HD현대 건설기계는 그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대표적인 계열사입니다. HD현대 미포도 마찬가지고요. 인프라코어도 역시 마찬가지. 역시 뭐 재건주랑 관련돼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만 -10%인데 여기는 이제 태양광 관련 회사거든요. 이 계열사 말고는 대부분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 더해야 될 게 HD 현대그룹의 지금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이제 정기선 부회장인데 이 정기선 부회장이 작년 말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HD 현대그룹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진, 특히 오너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점들도 결국 이렇게 HD 현대그룹이 계열사들이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오너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도 HD 현대그룹의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